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디자인이 할수 있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백준상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교수님 바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에서 지속가능한 디자인 그리고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 에 대해서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는 백준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서울 디자인 10주년 재단 10주년을 맞아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여기 서울자가 빠졌는데요. 서울 디자인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대해서 많다면 많은 그런 강연과 또 워크숍이나 이런 걸 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여기에 참가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흔히 어떤 환경 문제나 환경 어떤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만 국한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지속가능성이 무엇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논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속가능성은 이제 UN에서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온 그런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크게 세 가지 분야입니다. 경제와 사회 그리고 환경 그런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정의를 보시면 이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나오는데요. 사실 지속가능성은 누구나 동의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주제이지만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어떤 실행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세대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뭐 사실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실행을 하는 관점에서는 항상 내가 중요하고 또 단기적인 그런 목표가 중요하고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미래 세대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사실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을 위한 단기적인 그런 목표를 위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속가능성이라는 이슈가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하지만 정치적인 그런 또 입장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굉장히 어려운 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며칠 전에 이런 탈원전과 관련된 어떤 그 에너지 정책의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탈원전이라는 그런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사회가 굉장히 양분되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탈원전을 하게 되면 전기비가 올라가고 어떤 경제 발전이 느려질 수 있고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파급 효과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런 어떤 이 탈원전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또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세대는 우리 지금 현재 저와 또는 그 기존 세대가 아니라 사실 후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의 자녀이고 또 자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 지속가능한 그런 어떤 지속가능성의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해서 유엔에서는 2015년에 이 소위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7가지 분야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세우고요. 같은 해에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행 과제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빈곤 종식
기아 해결, 또 어떤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이런 굉장히 사회적인, 경제적인, 또 환경적인 그런 분야에서 광범위한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립이 됐고요. 2015년도에 서울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만들었고요. 거기 17가지 UN SDG 지속가능발전 목표 쪽 SDG에 어떻게 부합하는 서울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을 하고 90개 가지 정도의 지표를 만들어서 지금 그 90가지 지표에 대한 이행 과제를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이런 목표를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12번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양식의 생활화를 지원합니다. 이 안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시민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에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인다. 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온실가스를 2005년의 40%로 감축한다. 뭐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어떤 지표를 가지고서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은 이런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1990년도에 그린 디자인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지속가능성에 대한 디자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90년 이후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흐르는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자인 사조들이 등장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사실 90년도에 빅터 파파넥이라는 그린 디자인을 소개한 그런 굉장히 구루이시고 원조이신 분이 이제 그린 디자인 개념을 처음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떤 논란이나 논쟁의 중심이 되었던 그런 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 디자이너보다 유해한 직업은 별로 없다. 우리는 형편없이 디자인된 사물과 구조물로 지구를 채우는 일을 그만해야 한다. 굉장히 비판적이고 자성적인 그런 발언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디자인이 어떤 기업에 또는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사회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린 디자인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뭐 색연필 우리가 색연필을 설계할 때 유해한 그런 페인트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윗부분을 대각선으로 잘라서 그 심의 색깔을 보여줌으로써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있어서 유해한 물질을 줄이는 그런 부분이 그린 디자인의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에코 디자인입니다. 에코 디자인은 어떤 제품의 개발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소비 그리고 그 폐기 이런 제품의 전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디자인이 환경에 좀 더 이렇게 임팩트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를 보면 이 브랜드에서 과거에 했던 광고가 이 제품을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이 제품을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제품을 사서 입다가 고장 나면 그걸 고쳐서 입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 제품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기업에게 돌려주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새로운 사용처를 찾아보겠습니다. 또 다 쓰고 버리게 되는 우리 제품을 저희한테 주시면 이것을 리사이클해서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이렇게 환경에 부담을 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제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그거를 사용하고 끝난 후에 폐기하고 그런 전 과정에 대한 그런 어떤 디자인이 고민을 하는 것이 에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감정적으로 지속되는 emotionally durable 디자인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조나단 챔만이라는 교수가
이제 처음 소개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제품을 주변에 있는 어떤 제품 중에 보면 나와의 어떤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형성이 됨으로써 버려야 되는 제품이지만 오래 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기 때 그 가지고 있던 그런 이렇게 항상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어떤 담요라든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입고 있는 그런 청바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대학의 학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히 제품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폐기를 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런 의미를 디자인이 의도적으로 제품에 심어줄 수 있다면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발을 오래 캔버스화를 오래 쓰면은 이렇게 더러워지는데 또는 커피잔을 사용하면서 얼룩이 지는데 이런 것들이 디자인의 일부로서 이렇게 승화가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지속된 디자인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험적인 프로젝트인데요. 조명을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내가 어떤 에너지를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 조명을 사용하면서 에너지를 어느 시점까지 줄이게 되면 조명이 이렇게 꽃처럼 핍니다. 플라워 램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그런 어떤 조명 제품입니다. 또 하나는 전기를 사용하는 어떤 그 양을 시각적으로 이 코드에서 보여줍니다. 코드의 색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이게 굉장히 뭐 발광을 합니다. 색깔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내가 전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의식을 하게 되고 그게 행동 변화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조는 지속가능한 제품 서비스 시스템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제품만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가 함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그것이 친환경적으로 설계를 함으로써 환경의 임팩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네덜란드에서 이제 네덜란드의 머진이라는 회사인데 거기서는 청바지를 매월 5유로를 내면 리스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5유로를 내면 청바지를 입다가 다른 청바지로 바꾸고 싶으면 그걸 돌려보내고 새로운 청바지를 받게 되죠. 이렇게 월정액으로 청바지를 리스하게 되면 아무래도 청바지를 계속 사서 입으면서 이게 멀쩡한 청바지인데 유행이 떨어지거나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폐기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줄일 수가 있죠. 이 회사에서는 고객이 반품한 돌려보낸 청바지를 수선해서 다시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원재료를 다시 활용해서 새로운 청바지를 생산하는 식으로 해서 청바지의 그런 환경 임팩트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입니다. 자연은 39억 년 동안 그런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지속 가능한 어떤 방향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때 가장 좋은 사례가 자연인데요. 자연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영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학생과 함께 연구하고 있는 주제인데 개미들이나 또는 이런 사회적인 곤충들이 서로 어떤 이런 그 개체군 안에서의 여러 가지 협업들을 보면 개미를 누군가 지시해서 이렇게 협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미 안에는 그 유전자적으로 어떤 다른 개미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협업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잘 연구한다면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를 필요로 할 때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그러면서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어떤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의문에서 시작이 된 그런 연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조는 사회 혁신을 위한 디자인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작년에 서울 디자인 재단의 그 사회 문제 해결 컨설팅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이은지 청년 디자이너와 함께 서울 시립 홈리스 결핵 환자를 위한 그런 디자인 과제를 했습니다. 이 서울 시립 병원이라는 서북 시립 병원은
사실 뭐 들어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병원입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결핵 전문 병동입니다. 여러분들 결핵은 전염성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결핵에 걸리면 아무 병원에나 가지 못합니다. 서북병원은 음압시설이 되어 있어서 이 결핵 환자들을 이렇게 고립시키고 그런 어떤 질병의 전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시립병원이다 보니까 결핵에 걸린 사람들 중에 노숙인 또는 뭐 굉장히 사회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분들은 돈을 내고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전액 무료로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어떤 고객이라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의 재활과 자활을 위해서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점에서 저희가 서북병원과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요. 서북병원에서는 처음에 어떤 환경 그 병원의 환경을 디자인을 해주고 이분들을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 디자인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관찰을 하면서 발견한 점은 이 노숙인 또는 주거 취약 그 결핵 환자들은 사실 병원에서는 굉장히 잘 지냅니다. 병원에서는 밥도 세끼 꼬박꼬박 다 주고 잠잘 공간도 있고 굉장히 어떤 영양가 있는 그런 어떤 뭐 식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약도 계속 꼬박꼬박 먹으면 결국 병을 다 나아서 병이 다 나아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문제는 밖으로 나가면 다시 결핵에 걸려서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주거 환경 자체가 굉장히 결핵에 잘 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재활과 자활에 성공하려면 병원 안이 아니라 병원 밖에서 이 사람들이 역량 강화를 통해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야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은지 디자이너와 같이 했던 그런 결과물을 좀 보여드리면 일단 뭐 병원에서 원했던 그런 공간 디자인도 함께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환자들을 위한 어떤 산책로 조성도 하고 또 야간 시간대에 어떤 낙상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테리어 그런 쪽도 같이 고민을 했고요. 동시에 저희가 진행했던 것은 이분들이 서로가 서로 지지하고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 안전망 역할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조 모임 혹은 피어 서포트 서비스를 저희가 프로토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들과 함께 재활 치료도 같이 하고요. 그룹 재활 치료도 하고 이분들과 정기적으로 모여서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고 뭐 직업을 어떻게 보면 직업을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또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관계 측면에서 좀 조금이나마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실험을 저희가 했고요. 다행히 그 결과가 병원에 잘 받아들여져서 서북병원에서는 올해에도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하고 또 새로 짓는 결핵 병동에 저희의 그런 어떤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환자들의 어떤 자조 모임 이후에 저희가 이분들의 그 관계망 형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이분들의 어떤 의사를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때 참가자분은 이해 폭이 넓어졌고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고 어떤 다름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내 모습이 약간 달라졌다. 누군가는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반응을 주셨습니다. 끝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해서 서울디자인 또 서울디자인 재단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일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7가지 목표 그 안에 있는 90가지의 지표들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는 디자이너가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와 목표는 지금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로서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또 디자인 교육자로서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SDG 서울 SDG 자료를 보시고 그 안에서 디자이너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이 목표 달성에 어떻게 더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저는 지금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을 좀 더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SDG의 10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어떤 논쟁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서로 굉장히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결국은 그 협업을 해야 하는 그런 협업을 통해서만 목표 달성이 가능한 그런 주제인데요. 때문에 이런 SDG 달성을 위한 협업 플랫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자인 인력 양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이슈는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이기 때문에 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디자인 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어떤 제품 중심의 또는 어떤 단품 중심의 그런 사고에서 시스템 또는 체계적인 그런 관점으로 바뀌어야 하는데요. 그런 어떤 역량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달려들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의 어떤 그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디자이너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이것이 실현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서울 디자인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준상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교수님의 발표였습니다.